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자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예,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입니다. 아멘. 근데 보니까 축복을 못 해주면은 이거 축복을 못 받아요. 한번 옆에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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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도와주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우리 곁에 도와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도와줘도 그 사람 인생이 얼마나 힘있겠어요? 그렇죠? 장관만 도와줘도 얼마나 힘있겠습니까?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도와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가진 방법으로 막아요. 몸도 아프게 하고 시험도 들게 하고 가진 방법을 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돕는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도움은 여호와께로 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돕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요. 독수리가 야무매하며 날개치며 올란같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여러분 질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암 때문에 죽는 사람은 한 10%밖에 안 돼요. 암이라는 병이 딱 들면 마음의 상심과 마음의 좌절, 마음의 모든 포기 때문에 인생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마음으로 포기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오셔서 너 마음을 지켜,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 내가 너의 도움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힘이야, 너의 능력이야. 꼭그 유행가 가사 같죠? 네. 하나님은 우리 도움이십니다. 우리 피난처십니다. 우리 요새시요. 환난 날을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평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께로 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인도 사역 갈 때가 생각이 나요. 제가 3년 전인가 인도 사역을, 아니 한 5년 됐네요. 인도 사역을 갔었어요. 목사님들 5명이서 인도 사역을 갔었는데 인도의 그 목회자들 성회에 우리가 참여해서 기름 부음 성회를 했습니다. 인도에 많은 분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막 여러분 그들이 새로워졌어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왜래? 우리나라가 지금 성령의 불이 꺼지고 있지. 왜래? 인도나 필리핀 이쪽 중국 이쪽에는 막 성령의 불길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막 성령님을 사모하고 강력한 성령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왜래? 우리나라 쪽은 왜래?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저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이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막 기름 붓는 사역을 하루 종일 2박 3일 동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날그 힌두 사원을 둘렀어요. 힌두 사원 둘러가서 얼마나 하나님과 타종교가 틀린지. 힌두 사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한 적이 있을까요? 힌두 사원 들어갔더니 못 들어가게 막아요. 왜못 들어가니까 자기네 신이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다. 낮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간대. 낮잠을 깨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누운 신이 자빠져 자냐, 대낮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아니, 낮잠을 자는 시간이라 못 누운 신이 낮잠 잔다고 우리 보고 깨우면 안 된대요. 그렇다고 조용히 하고 가만히 기다리래. 입구부터 막아버려. 못 들어간다고. 근데 한 30분 뒤에 열어줘요. 이제 낮잠에서 깼대야. 그래서 우리 보고 들어가래요. 아, 들어갔는데 또 막아. 왜 막냐니까 낮잠에서 깼으니 간식 시간이래. 그러더니 머리 이렇게 궁자나 쪼맨 그중 같은 사람들이 간식을 가지고 일렬로 쫙 갖다 바칩니다. 뭐 많이도 먹어요. 간식을 쫙 갖다 낮잠 자고 났어요. 간식 갖다 주는 시간에 간식을 먹을 때까지 우리 보고 기다리래. 그래서 이미 죽은 신이 못 넘으면 간식을 먹어. 그래서 어떻게 생겼나 한번 들어가 보자.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뱀이 뱀 형상 시커먼 뱀 형상에
옷을 갖다 입혀놓고 뱀을 형상으로 만든 구리 같은 것을 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곳에 모자 하나 씌워놓고 옷을 갖다 왕관 같은 걸 입혀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있더라고요. 와,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영, 성결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24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못 넘은 낙전자는 시간이 있고 간식 먹을 시간이 있고 그놈의 신은 죽은 신이 거기다 뱀대가리 같은 거 갖다 놓고 수많은 사람이 부고 둥둥둥둥둥둥 칠 때 막 쫙 엎드려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참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나와서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무조건 1년에 세 번씩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절기 때마다 올라갑니다. 다음 주가 아니면 맥주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절 때도 올라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20편 121편을 이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리라. 이들이 20편 121편을 그들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들이 찬양하면서 이들이 노래하면서 이들이요 이 시를 지면서 올라갔어요. 부르면서 이 10편 121편은 얼마나 이스라엘 남자들이면 거의 이 시를 다 외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인간은 딱 두 종류의 신이 두 군데서 도와요. 하나는 하나님이 돕고 하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이 돕는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돕는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코에 그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우리의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생명도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내일 일은 할 수가 없듯이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인생은 그 수천억 개의 세포 중에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 병상에서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릅니다.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여러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셔요. 어느 심사를 지키십니다. 하루 24시간을 지키십니다. 애기가 이제 저런 애기들은 이제 엄마가 또 따라다니잖아요. 애기가 저기서 떨어지면 어떡하 막 이렇게 아이를 지키잖아요. 그럼 눈이 아이들 향해서 띄질 못하잖아요. 왜요? 자식이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눈을 띄지를 못해. 왜요? 하나님의 눈이 눈을 딴 데다 하면은 원수마귀가 우리 물까봐.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갖다 해칠까봐. 하나님의 눈은 24시간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 동원하여 지키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두려워 떨 게 없어요. 왜 두려웁지 않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개를 딛고 나면서 개가 자기를 지킨다는데 여러분 개만 여기 옆에 있어도 사람이 든든하다고 그러는데 만물의 영장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작은 질병 속에서도 두려워 떨 것도 없고 인생에 여러 가지 환란이 만나도 두려울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바닷가운데서 파선을 당했어요. 배가 파선됐는데도 파선의 위험 앞에서도 어때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울에게는 누군가의 지키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하나님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덜덜덜 떨고 죽을까 걱정했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올로선이 꽉 묶였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고 여호와가 나를 건지시는 이시기 때문에 전혀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도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장 이 땅에서 여러분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실 것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반년 동안 지켜주신 걸 감사해서 다음 주에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예, 반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1년 동안 지켜줄 땐 추수감사절. 이제는 딱 6월달이 마치고 7월달 첫째 주잖아요. 반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위에서 찬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쟤를 이렇게 방에서 TV에서 예배 안 보이나? 아, 그렇죠. 아, 제가 나중에 목사 될 거야. 큰 목사 되려고 지금 연습 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년 동안 지켜주는 애가 너무 감사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 맥주감사절로 전체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 맥주감사절로 지내요.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왜요? 반년 동안 지켜주시는 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탄 유라굴라 풍랑 앞에서 276명의 그 향선한 모든 사람들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삽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삽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미시라. 하나님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121편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너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이 성경 구절을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부터 한번 너 속에다가 우리 성경 구절 여기 나나 너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김양숙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로이다. 여호와께서 김양숙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김양숙을 지키시는 이는 좋을지도 아니하시는다. 여러분은 저 따라서 제 이름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 되려니까 어른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현체 이름이 가장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도록 지켜주셨어요. 너를 지으시니 나를 지키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3절에 나왔죠. 너를 지키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너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니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지킨다 그랬어요. 어떤 걸 지켜요? 육체적 정신적 여러분 물질적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자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요 앞에 가시덤불을 갖다 놔요. 엉겅퀴를 갖다 놔. 막 땅 막아. 천사가 막 막아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그거 있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돈을 주고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 받고 저주하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러 갈 때 저주하러 막 돈 받고 가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앞에서 막아. 절리 가 그러다 가는 곳마다 막아. 안 됩니다. 가서 저주하면 안 됩니다. 막 막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막 가는데 하나님이 가시덤불 갖다 놔.
엉겅퀴 갖다 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왜 가시덤불 갖다 놔요? 왜 엉겅퀴 갖다 놔요? 막 그럽니다. 왜 길을 막히게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왜요? 그 막는 게 복이에요. 그 제가 말씀드린 천국의 계단 그 연극하고 다니시는 우리 그 한 목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를 붕에 가려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차가 막히면서 그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꼭 그 비행기를 탔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나를 갖다 미국 가는 길을 왜 막았어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왜 막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3시간 뒤에 그 비행기가 파손돼버렸어요. 거기는 사람 한 명도 사람한테 다 죽었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연극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연극을 보여줘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고 다녀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서 그 비행기를 못하게 했어. 타고 싶었는데 자기는 왜 하나님 왜 이 비행기를 못하게 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에? 막 차가 계속 앞을 막는 거야. 어떤 사람이 그래? 막 앞에 막 고속도로 가면 앞에를 막 먼저 앞으로 가려면 어제 오지 그랬어 왜 이렇게 급해가지고 왜 난리야 어제 오지. 그런데 때로는요 막 앞으로 갈 때 비켜줘요. 그냥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때로는 우리 길을 막을 때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천안에 제가 이번 주에 집회 갔는데 저를 데려다주고 올 때 짐이 있다고 제가 장로님 좀 와 짐이 있어서 장로님이 좀 차가 와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또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내가 혼자 기차 전철 타고 와도 늦게라도 타고 오면 될 것 같아. 근데 우리 장로님은 그래 내가 갈게 그러면서 왔어요. 오다 기흥에서 사고가 났어. 차는 박살나서 지금 정비공장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 갔다 왔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 그리고 사고 났는데도 사고 났다는 소리 하는데 어머 우리 전사님 목사님 저 장로님 괜찮아요? 그래서 왜? 뭔 일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참 남자라 속이 깊어. 제가 붕해하니까 걱정될까 봐 아무 소리 안 한 거예요. 제가 왔는데도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해. 근데 보니까 차가 없어요. 자가용이.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거야. 하나님이 기흥에서 이제 사고 나고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 장로님 멀쩡한 거야. 그 상대방도 차만 고장났지 상대방도 멀쩡하대요. 차는 두 차 다 정비공장에 들어가 있고 고치고 있는데 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 거죠. 그날부터 가서 밥 먹고 나는 지금까지도 몰랐다니까요. 처장님 말해주기 전에 몰랐어. 장로님이 워낙 입이 무거워가지고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차가 없는데 이상하긴 한데 아니 뭐 어디 있겠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사고 난 것까지 모르는 거야. 근데 안 다쳐서 그랬더니 멀쩡해 괜찮아 상대방 괜찮아 그분도 감사하다. 그 고속도로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와, 그 100km 이상을 밟거든요 고속도로는. 근데 차들만 박살났지 사람은 멀쩡해. 오늘 대표기도도 잘하잖아. 어제도 종일 예, 식사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아이들도 몰라요. 우리 애들 여기 있지만 몰라. 저도 뭐 나중에 알았으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여기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저도 생각하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당한 것 같아. 뭐 인생 살면서 한 네 번은 당한 것 같아. 네다섯 번은 보통도 당하죠. 예,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새벽기도 오다가 차 사고가 나가지고 차 정비공장을 했다. 권사님은 그날 새벽부터 새벽기도 하면서 차는 이제 고쳐가지고 나와서 또 새벽기도 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까지 그 뭐 더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고쳐주니까 아니 보호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야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한 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입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요. 마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해요? 마귀는 사랑을 못해. 마귀는 뭐만 잘해? 몰라. 마귀는 미워만 해. 마귀의 특징은 사랑의 반대야.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툰 시기 질투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줘 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꽉 껴안으면요 숨 못 쉬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기 보니까요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가 이스라엘 여기 여러분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연상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얼마나 뜨거운 강한 햇빛 속에 있는지 낮에 햇빛이 그늘이 없으면 길거리를 못 다녀요. 구름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줬어요. 구름으로.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는 뜨거운 불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인가 보세요.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햇빛과 그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신경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나갈 때 야 차 조심해 이 말은 해. 근데 야 햇빛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이런 부모는 없을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강력한 햇빛 속에서 낮에 해가 상할까 봐 혹시나 그 너무 강력한 햇빛 때문에 그들은 이 강력한 햇빛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기 이승여 목사님이 그쪽 중동 지역에서도 계셨다 그러는데 강력한 햇빛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서 하나님의 햇빛이 이 상하도록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늘을 되게 해주셔. 그늘. 그늘로 가려주셔요. 할렐루야.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이 또 밤에는 너무 추니까 밤에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인가 보세요. 낮에 해까지 밤에 달까지 낮에 해요. 밤에 달까지. 지금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을 이제 살살살살 위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예, 해주고 있으니까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님 뭐 하나님이 뭐 그늘과 햇빛 안 줘도 괜찮아요. 에어컨 틀면 돼요. 아니 그 시대는 에어컨이 없어. 어떤 분이 그래요. 유교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칡뿌리 패먹었다 했더니 아니 라면 끓여 먹지. 요즘 애들이 아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칡뿌리를 뜯어 먹어요. 이렇게 몰라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그렇게 더운데 왜 하나님이 꼭 그늘로 막아주세요. 그늘이 아니어도 에어컨 속에 들어가면 되지. 에어컨이 그 시대에 어딨냐고. 에어컨 같은 소리 안 해. 선풍기도 없는데. 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도 지켜주시면 믿으세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루에 천 원씩만 감사해도.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냐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않냐도록 눈동자같이 그늘이 되지 오른편에서 그늘이 돼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 한번 그림을 그려봐봐. 야 요리 가면 햇빛이 있어. 그럼 하나님 그늘을 싹 덮어. 요리 가면 추워. 그럼 하나님 햇빛으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사건을 알았냐면 우리 들어오는 주차장 옆에다가 토마토를 심고 고추를 심어봤어요. 또 우리 여기 우리 사는데 6층에다 토마토와 고추를 심어봤어요. 6층에 토마토는 지금 뻘겋게 주렁주렁 열었어. 막 나무마다 이만해. 거짓말하면 내 거짓말이 이따 가서 봐봐. 그런데 밑에 햇빛이 없는 1층 주차장 옆에는요 키만 커 아무것도 없어. 고추도 키는 막 이만한데 열매 하나가 없어. 고추 하나가 안 달렸어. 우에는요 고추 몇 번 따먹었어. 그래서 내가 이게 뭔 차이인가 알았어요. 햇빛 차이야. 햇빛. 위에는 햇빛이 쨍쨍하니까 예 그것이 햇빛을 받고 잘 자랐는데 밑에는 잠깐 동안만 햇빛이고 오후 되면 이렇게 그늘이 가려요. 그러니까 고추도 키만 크지 고추가 하나 안 열리고 토마토도 키는 이만한데 토마토 하나가 안 열려. 아 내가 같이 심었는데 같은 날 같이 심었거든요. 어쩜 이렇게 틀리냐. 위에는요 호박도 벼서 몇 개 따먹었어. 여기는 다 말라 죽었어. 없어요. 아 이만큼 햇빛이 중요해. 햇빛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햇빛을 준다는 건 이건 축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 주는데 뭐 나만 주나요? 아니 같이 심었는데도 이렇게 틀리다니까. 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원리인데 야 하나님의 햇빛 주는 거와 햇빛을 가리는 거와 햇빛을 못 봤는데 이렇게 틀리구나. 이 식물도 이렇게 작용을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반대 방향이구나. 그럼 우리 인생을 보세요.
날마다 우리 오른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 이렇게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어요? 믿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지만 안 되지 않고 잘 돼가고 있어. 저 인간은 잘 된단 말이야. 저 목사는 못할 것 같은데 교회가 된단 말이야. 못할 것 같은데 되고, 어떤 사람은 잘할 것 같은데 못하고. 이게 뭔 차이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강도가 얼마큼 세게 비치나. 저는 이거 알았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이런 도자기를 만들 때 천도 속에 집어넣는 거는요 아주 값진, 아주 비싼 도자기로 탄성돼. 근데 백도에서 군 거는 뭐예요?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아, 그릇도 이렇게 차이나. 백도에서 군 거는 뚝배기라 그냥 깨지도 갖다 버리면 끝나. 그러면 5천 원밖에 안 해. 근데 제가 맞대잖아. 도자기는요 천도 속에서 구웠어요. 얼마나 뜨겁게 구웠는지 몰라. 이거는요 사람들에게 예 문화재야, 문화재. 막 가격이 어떤지 천만 원, 이천만 원 막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 왜요? 그만큼 귀해. 아 이거구나. 얼만큼 강하게 세주냐, 얼만큼 약하게 세주냐. 뚝배기냐 도자기냐. 여러분은 뭐 같아? 도자기 같아? 뚝배기 같아? 말을 못하네. 도자기? 도자기라 그러지 말고 그래요. 도자기라 그래요. 맞아요. 도자기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데, 그쵸?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가 바로 난데, 그쵸?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바로, 왜요? 하나님이 생명과 바꾼 존재가 나잖아. 생명과 바꾼 존재가 나니까 생명과 바꾼 존재인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시니 얼마나 귀한 존재냐고. 근데 왜 도자기라는 말을 여기만 몇 명밖에 못하는 거야? 여기는 왜 전혀 못해? 우리는 뭐라고요? 그쵸, 도자기보다 더 귀한 존재야. 천만 원, 이천만 원 아니라 값을 셀 수 없는 값어치를 지닌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한번 가격을 따진다면 눈 하나 이식하는데 얼마 들겠어요? 에? 눈 하나 이식하는데? 안 이식해서 모르지. 한 5천만 원 든다고 봐요. 두 눈만 해도 1억이잖아? 에? 코 하나, 코, 여러분, 우리 몸 전체를 장기 이식하면 수천억, 수천억, 수천 원이야. 이런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는 얼마나 값어치 있고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당신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 바로 누구? 나예요, 나. 당신의 생명과 바꾼 사람이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함부로 살면 되겠냐고요. 함부로 먹으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귀한 존재가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날 지키는 거야. 그분이 날 지켜. 그분이 아프다 그러면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고통 속에 있으면 위로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상한 영혼들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난데 우리는 내가 가치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내 자신을 한탄하고 한숨을 쉬고 사람한테 공격당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나를 지으신 이가 얼마나 아파하실까? 나를 만드신 이가 얼마나 답답해하실까? 너는 귀한 존재야.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세계에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너다.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과 바꿨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 주고 나와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꿨어. 아들 주고. 그러니 우리가 이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이 귀한 존재인지 알겠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막 기뻐 춤을 춰. 하나님 기뻐 춤을 춰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봐요. 부모님들이 아주 막 신바람이나 춤을 추죠. 예, 신바람이나 춤을 춥니다. 예, 그 자녀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인생들이 여러분 이렇게 잘 되면요 하나님이 신바람 나는 거야. 인생에서 돈이 귀한 게 아니라 인생이 가장 귀해요. 하나님 창조 인간이 가장 귀해요. 이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를 오늘도
졸지도 주무지도 지키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해 주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는 환난에서도 면해 주셔요. 고난에서도 면해 주신다가요. 영혼을 지키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다. 해롭게 할 자 없다. 왜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존재임을 믿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볼까요? 너를 대적할 자도 없다 그랬어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 없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5절 9절 볼까요?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왜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은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9절을 또 한번 봐. 9절도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우리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는 가치 있는 존재가 바와 저와 여러분이야. 한순간도 나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주무시고 있는 새도 하나님은 옆에 계셔. 아셔요? 잠자지 말아라. 그러면 말씀 들어라 하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막 쿡쿡 찔러. 담대한, 내가 어디를 갔더니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도 마. 놀라지도 마. 너 좀 이거 잃었다고 걱정하지도 마. 좀 아픔 당했다고, 상처 입었다고, 끝냈다고 말하지도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너무너무 귀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난 가슴이 뭉클뭉클해. 23편 4편에 다윗이 고백한 시인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365번이나 나와. 그러면은 365번이나 나온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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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은 365일이죠.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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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서 드렸어요. 몇 구절만 찾아도 봐요. 계속 하나님 함께 한다 그러죠.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한다.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조지나. 그러면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한다. 365번이나 나와. 그러니까 1년 365일 여러분은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머지 않으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시네.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유까지 하시면서 날 지키세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 영원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아멘. 출입을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두려워 떨 자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지키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구하라, 두드리라, 열리라. 그러면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쓴 안요셉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책 한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는 37살 때까지는 두 눈이 성에서 여러분 성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37살 때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주위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를 해주는데 마음이 안 열리는 거야. 뭔 남은 하나님을 섬기냐,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랬던 분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주질 않았어요. 37살 때 갑자기 질병으로 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소경이 됐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가 두 눈을 잃은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몰랐던 삶을 회개를 하고 신학을 해서 목숙해자가 돼서 그 시력장애자들을 돕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며 낮은 데로 임하셔서 그 책을 썼어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치료까지 잃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 눈 잃은 시력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육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육의 눈은 이제는 37년 동안 육의 눈으로 살았지만 이제 37세부터는 영의 눈으로 사니 감사합니다.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하나님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낮은 데를 임해서 썼는데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평생 지켜주고 일평생 여러분 보호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히 이러면 안 됩니다. 대 감사하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두 손을 가슴에 대보세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데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이 감사를 모르면 안 되고 365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지켜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을 명쾌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볼까요?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